time. Baby, yeah, you make me feel fine. When you got your hands in mine, oh, you've been on my mind lately. I tell you all the time. Baby, yeah, you make me feel fine.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ot your hands in mine. You got me high, you got me baking. I want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미국 취준생의 일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원래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폰콜 인터뷰였어요. 매니저가 직접 전화를 해서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저도 이제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매니저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런 거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고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40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정해진 면접 시간을 좀 넘겨서 인터뷰하는 게 인터뷰 결과에 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폰콜 인터뷰는 아무래도 사람이랑 1대1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할 말을 좀 까먹었다 싶으면 이제 스크린 보고 좀 읽는 꼼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폰콜 인터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 단계가 이제 과제가 있어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과제로 하는데요. 오늘 면접을 봐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알려준대요. 이번 주에는 면접이 두 개가 있고 수요일이랑 금요일이 있고요. 금요일 면접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이라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거의 저번 주부터 계속 시험 공부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가들 시험 어떻게 보냐면 이제 보통 과제를 내주기도 하지만 매니저가 직접 이 사람의 뭔가 실력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매니저와 저와 이제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접속을 해서 제가 코드를 짜는 것을 매니저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짜다가 제가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매니저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고요. 내가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습을 할 때도 막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푸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문제를 푸는지. 제가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게 SQL인데 이렇게 SQL 문제 풀이하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리트코드라고. 그래서 제가 풀 난이도는 이지라서 이지 라운드를 이렇게 풀고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코드를 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짜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 노트인데요. 그냥 여기에다가 막 코드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어프로치는 없는지 조금 더 쉽게 풀 수는 없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제가 아까 전에 금요일날 면접 볼 때 시험 본다고 아까 SQL 이거 그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엑셀 테스트를 보게 된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가 약간 정통적으로 SQL이랑 타블로이를 본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요일 면접에는 엑셀 테스트를 본다고 해요. 사실 데이터 분석하면서 엑셀 쓸 줄 알지만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좀 리마인드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부랴부랴
온라인 코스로 엑셀을 그나마 좀 리마인드 하고 갈까 지금 유대미에서 강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게 어딨나요? 지금은 수요일 밤이고 이때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밤에 연락이 와서 금요일에 시험 보는데 안 알려줬어요. 아, 근데 뭐 간단한 거 한다고 하는데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어떡하냐 진짜. 저는 강의를 오늘 새벽까지 듣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왔어요.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막 창문도 막 다 흔들리고. 근데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어, 눈사람도 있다. 놀고 있나봐요, 사람들. 되게 이쁘죠? 어렸을 때는 눈 오는 게 좋았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눈 오는 게 무서워. 집안에서만 계속 인터뷰 준비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오랜만에 밖에 커피 마시려고 나왔어요. 아, 손 시려. 뭔가 되게 이쁘긴 한데 치우시는 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쁘죠, 되게. 눈은 세상이 너무 이뻐. 사람이 많네. 커피랑 도넛을 사서 집 가는 중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짜잔. 오랜만에 밖에 나갔다 온 거라서 이렇게 뭐지? 밖에서 파는 음식 좀 오랜만에 먹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면접을 준비할 건데요. 내일 면접은 미디어 회사고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11시 반까지 시험을 보더라고. 면접을 보더라고요. 시험인 것 같나 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이 회사 좀 특이해요. 이 회사는 원래는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보통 일주일 전이나 한 5일 전에 이렇게 스케줄을 주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금요일날 보는데 수요일날 밤에 그렇게 면접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보내줘가지고 뭐지? 약간 그랬어요. 내일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보는데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매니저랑 디렉터랑 이제 두 명이서 2대1로 보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VP랑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랑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지? 이게 세컨 라운드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보나? 약간 그러고 까지는 또 시니어 애널리스트인데 11시에서 11시 반까지 보는 게 엑셀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 어저께 되게 멘붕이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인터뷰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죠. 엑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테스트는 준비해야 되니까 엑셀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던킨도넛. 한국에서는 던킨도넛을 진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타벅스보다는 여길 많이 가요. 던킨을 훨씬 많이 가요. 글레이즈로 사왔고 한국에서 취준할 때는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이런 겨울날에도 막 반팔 티셔츠 입고 집 앞에 나가가지고 막 커피 사서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렇게 미칠 지경의 정신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취준할 때 조금 마음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막 그때 한국에서 취준할 때는 도대체 내가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면접의 기회도 지금 제가 보는 것만큼 자주 오지 않고 그래서 막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면접의 기회도 꽤 자주 오는 것 같고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라든가 뭔가 내가 보충해야 될 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만큼 막 답답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넛을 먹고 면접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어제 면접을 받던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결과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We are not in position to sponsor or transfer employees.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US Work Authorization이라는 게 보통 OPT랑 CPT 같은 건데 저처럼 외국인 OPT를 받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럴 거면 왜... 저는 면접하기 전에 이미 다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OPT랑 CPT를 갖고 있고 워킹 비자가 있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면접을 보고 나서 OPT는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이가 없긴 하네요. To tell our friends we never been this happy. Waiting for the glass house to come down. Waiting to hear that crashing sound. Waiting for the right words to tell you how. I don't wanna be false, sorry. Pretend we're picture perfect when we're breaking beneath the sun. 지금은 6시고요. 어제 조금 일찍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되게 피곤한 상태예요. It takes all of my energy to tell our friends we never been this happy. Waiting for the glass house to come down. Waiting to hear that crashing sound. Waiting for the right. 여기가 제 인터뷰 현장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죠? 지금 면접이 끝났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인터뷰는 잘 했는데 마지막에 시험 문제 풀 때 저는 좀 어려운 게 나올 줄 알고 어려운 거 위주로만 준비를 했는데 막상 딱 보니까 되게 기초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기초 문제를 하는 법을 약간 까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잘 몰라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아쉬움이 막 남는 인터뷰네요. 어쩔 수 없죠. 이미 끝났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졸려요 지금. 그래서 12시인데 저는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인터뷰는 다 끝났네.